기권 카르텔 반드시 타파하고 3대 계약 완수하겠습니다. 와 대통령님.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.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이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.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. 2024년의 시대 정신은 운동권 똑파리들 일소하고 카르텔들 네. 해먹는 놈들 이거 다 좀 날려버려야 되지 않아요? 그쵸.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. 네. 운동권 386을 시작해서 486, 586, 686, 886까지 가요? 우리 문호스피디도 해야 되고 나도 해먹고 좀 똥파리들 나가라죠. 네. 국민의힘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. 아 진짜 예. 어?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. 민주당도 180석 만들어줬는데 네. 문재인 저 어벙한 거 좀 네. 도와줘서 코로나를 헤쳐나가라 그런 뜻이 있지 않았겠어. 근데 그 권력을 전놨더니 네. 어떻게 했어요? 지들끼리 아니 발목 다 잡고 장관 발목 잡고 대통령 발목 잡고 그러고 에? 나 큰 뺐지요. 꺼드럭거리고 나 거대 야당이요. 꺼드럭거리고 말았다는 겁니까?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.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. 네. 121석이나 되는 수도권 총선 민심은 초접전이다.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34.6% 대 민주당 33.5%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어요. 지난 6월 여론조사랑 국민의힘 대 민주당 30.8 대 35.1이었어요. 다소 작지 않게 뒤지고 있었거든요. 지금 이제 이 집계를 벌리듯이 네. 격차를 벌려야 할 때예요. 천만다행이네요. 네, 진짜. 지금 100일 전에 굳어지는 민심이 잘 바뀌지 않아요. 한동훈 장관이 일주일만 늦게 왔어도 신년 여론조사가 바뀔 수도 있었어요. 변해야 돼. 빨리 변하고 많이 변하면 이깁니다. 네. 자, 윤 대통령 뭐예요? 49수. 네. 느긋해. 네. 기다려. 그럼 어떻게 뭐 때만 되면 자꾸 구수한 걸 얘기하십니까? 그냥 구수한 사람이라 얘기해 주십시오. 자기가 사실 구수하다 사실 가리킨 사람들 다 사실 다 패스했어. 자기만 안 됐대. 맞네요. 뻐꾸기가 울지 않으면 기다려라. 아... 막판에는 네. 울게 될 것이다. 아 그렇죠. 근데 한복장은 어때요? 뻐꾸기가 울지 않아? 울게 만들겠다. 그러니까 그렇네요 진짜. 이 성격이 판약이 다른 거지. 네.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팀을 합치니까 네. 안 되는 게 없는 거야. 아,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국정의 시너지를 내기 시작하니까 이게 완전히 붐업이 되는. 둘이 같이 행정부 했을 때는 행정부가 팍 치고 올라가다니까 이제 앞마당 멀티 해가지고 네. 입법부 행정부로 나뉘니까 이제 같이 따라 쭉 올라가네요. 행정부만 올다가 팍 올라갈 때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팍 올라갔다가 팍 내려갔다가 둘이 한 몸일 때는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둘이 분리해 놓으니까 행정부 올라가고 입법부 올라가고 빙의하신 것 같아요. 네. 너무 좋지요.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라면 한동훈 장관은 절대로 1위로 올라서는 법은 없었습니다.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2인자가 이렇게 빨리 치고 나온 거는 처음 봐요. 자, 응답자의 24%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지난 반년간 선호도가 13%포인트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. 이재명은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. 이준석은 이제 이거 이준석을 왜 계속 조사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준석 왜 자꾸 조사해요? 이거 보세요. 이거 지금 그 검찰청에서 신문하는 거 아니거든요. 검사 대 피의자로 이렇게 만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. 네.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이재명 만나서 네. 한 번이라도 네. 날이 많이 풀렸죠? 이런 얘기하면은 뒤집어집니다. 깜빵 들어가기 좋은 날씨죠? 그러니까요. 저 시무식 때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렇게 삼행시를 했더라고요.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. 동! 동요시민 들과 함께 썸민 후사의 정신으로 나아갑시다. 훗! 훈풍을 타고 총선 승리를 향해 앞으로 좋아 빠르게 가!